자, DC는 Direct Current의 약자고 AC는 Alternating Current의 약자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우린 지금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커런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예전에 전기공학이 처음 발달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지어낼 때부터 이제 약간은 다른 컨셉을 시작한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두 개의 회로 심볼을 기호를 DC 소스라고 부르고 이 하나를 AC 소스라고 불러요. DC 소스 이것과 이것의 DC와 AC 차이가 뭐죠? 여기 물결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를 그리고 그 컴포넌트에서 선을 그리는 이게 전선이 연결됐다는 뜻이죠. 그 전선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냥 뭐가 있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자 항상 나중에 배우겠지만 항상 끝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DC 소스가 있고 여기에 1.5V라고 써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쉬워서 이번 시간은 좀 재미가 없는데 가령 우리가 두 개의 이후에 다르겠지만 전압을 측정했다고 해보죠. 전압을 측정했을 때 전압은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1.5V로 동일하게 돼요.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죠, 이 DC 소스를. 가장 많이 쓰는 얘는 배터리죠, 전지죠, 전지. 이렇게 돼 있는 전지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와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AC 소스가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게 되는데 통상 사인 웨이브 또는 코사인 웨이브로 전압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특별한 표시가 없을 경우 1.5V라고 써 있으면은 이 사인 함수의 진폭을 1.5V라고 부르게 돼요. 따라서 전압은 플러스 1.5V부터 마이너스 1.5V 사이를 이런 사인 함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은 이건 굳이 딱히 우리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이제 배우지 않았던 것 보도록 하죠. 커런트 소스예요. 볼티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볼티지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볼티지 소스는 1.5V로 동일하다고 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이후에 무엇이 있던 간에 이두 개의 전압 차이 1.5V라는 뜻이에요. 가령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치 배터리를 그냥 연결하지 않고 측정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전압 1.5V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아주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압은 1.5V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아이디얼 소스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전압만 알고 있어요. 전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와는 반대로 어떤 특정 소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특정 소스의 전압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소스는 이 끝에 뭐가 있든 간에 일정한 전류를 내보내는 소스가 존재해야 되고 이걸 우리를 커런트 소스라고 부르게 돼요. 가령 여기에 1옴이 있든 100옴이 있든 1메가옴이 있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냥 이거는 전류를 일정하게 흘리게 돼요. 이거를 커런트 소스라고 부르게 되고 기호는 이렇게 원형의 심볼 안에 화살표 모양으로 있게 돼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통상 두 개의, 자, 왼쪽에 있는 소스가 뭐라고 했죠? DC 볼티지 소스죠. 이거는 DC 커런트 소스예요.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볼티지 소스 옆에는 VS라고 적고 소스 볼티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오겠죠.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VS는 1V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돼요. 그냥 회로를 표현할 때. 반대로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IS라고 표시하게 되고, 회로 표현할 때는 IS는 예를 들어서 100mA. 이거 몇 암페어죠? 0.1암페어죠. 왜냐면 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암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이런 방법으로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를 사용하게 돼요. 너무 쉽죠? 자. 자,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와 함께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소자들이 패시브 컴포넌트들이에요. 패시브 컴포넌트는 좀 어려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정상 졸업했다면은. 이게 뭐죠? 저항이죠. 저항이고 우리 보통 전압을 V로 표시하고 전류를 I로 표시하는 것처럼 저항은 R이라는 말을, R이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뭐죠? 옴이죠. 옴이라고 읽고 오메가라고 써요. 그렇죠? 이거 심볼 오메가 심볼이에요. 자, 이건 뭐죠? 코일? 인덕터. 그렇죠? 인덕터. 인덕터고 기호는 L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인덕터의 단위는 기억이 날듯 말듯 하죠. 헨리라고 읽고 H라고 써요. 이거 뭐죠? 커패시터죠. 커패시터. C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페럿이에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표현할 때 차의 속도는 어떻게 표시하죠? 보통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부르죠. 또는 마일 퍼 아워라든지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모든 자 아니면은 총 아니면 또 다른 많이 쓰는 유닛이 뭐가 있죠? 체중. 체중은 킬로그램이죠. 우리가 보통 체중을 무게를 쓸 때 톤이라는 무게를 잘 안 쓰잖아요. 따라서 전기공학에서는 많은 패시브 컴포넌트들도 쓰는 영역이 있어요. 가령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1옴. 1옴 쓰죠. 1옴 써요. 그리고 1킬로옴 많이 써요. 1킬로옴 얼마죠? 천. 천? 천. 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복잡해지니까 10의 3승 옴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1메가옴. 이거 몇 옴이죠? 10의 6승, 100만 옴이죠? 10의 6승 옴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많은, 여러분들이 배울 전기공학에서 많은 저항들은 대부분 1옴에서 1메가옴 사이예요. 대부분 소자들은. 자, 인덕터. 인덕터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아무리 큰 인덕터라고 해도, 물론 발전소나 그런 것은 예외지만은, 1밀리헨리가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예요. 또는 1 마이크로 헨리는 10의 마이너스 6승 헨리. 1 그 아래가 뭐죠? 나노 헨리죠. 나노. 나노 헨리는 10의 마이너스 9승 헨리. 자, 마찬가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인덕터들은 이 범위 아니에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1 헨리짜리 인덕터가 필요하다.
구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얼마냐? 요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통 안에 코일이 엄청나게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전파상이나 아니면 전기회로 소자상에 가서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이 영역에 있게 돼요. 이건 실질적인 경우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는 문제니까 1헨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거 문제에서만 존재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큰 인덕터는 잘 쓰지 않아요. 커패시터 볼까요? 커패시터는 보통 큰 커패시터가 1마이크로페럿 정도가 돼요. 이거 얼마죠? 단위가? 10^-6승 페럿이죠. 또는 예외적인 경우로 1밀리페럿이 쓰이기도 해요. 이건 어디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차 아직 안 가지고 있죠, 대부분. 차 가지고 있나요? 차를 사면 블랙박스를 사죠. 그럼 블랙박스에다 전원을 연결하죠. 그러고 한참 있다가 블랙박스 전원을 빼봐요, 이렇게. 빼면은 몇 초 동안 전원이 안 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조그만한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를 굉장히 많이 받죠. 차가 뜨겁잖아요. 그럼 거기는 화학물질이 터질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해치죠.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작은 배터리 용도로 대용량의 커패시터를 대신에 써요. 슈퍼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 그때 쓰는 커패시터 용량들이 대부분 1mF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대용량을 쓰는 거예요. 이 정도도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3승 페럿이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컴퓨터에 쓰는 다른 커패시터의 크기는 1마이크로페럿도 없어요. 이건 대부분 파워 서플라이 쓰이고 대부분은 이 정도 오더가 되게 돼요. 1나노페럿에서 1피코페럿 사이에요. 1나노페럿은 대략 12-9승 페럿이고 1피코페럿은 10^-12승 페럿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회로 소자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많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소자 업체가 있지만은 자 커패스터를 사고 싶어요. 그럼 이 업체에 가요. 디지키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컴포넌트들을 파는 업체예요. 자 커패스터를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커패스터가 많이 뜨죠. 커패스터 종류가 많아요. 세라믹 커패스터, 알루미늄 커패스터, 필름, 탈탈륨 등등등등. 이 중에 세라믹 커패스터를 골라봐요. 지금 아이템이 약 18만 개가 있죠. 18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커패스터를 사고 싶다. 굉장히 많은데 자 커패스터 용량 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커패스터 용량은 대략 0.1피코페럿부터 가장 큰 게 680마이크로페럿이에요. 18만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680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럼 얼마죠? 0.6밀리페럿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Apply filter. 이렇게 생겼어요. 꽤 크죠?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생 것처럼 전선을 이렇게 꼬아서 납땜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그런 곳에 많이 쓴 커패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기판 뜯어본 적 있나요? 뜯으면 굉장히 작은 이렇게 생긴 소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 커패스터 아니면 레지스터예요. 차이가 뭐냐? 레지스터는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커패스터는 숫자가 안 써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끝단을 하면은 커패스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얼마냐? 얼마나 될까요? 사이즈가? 대략 사이즈만
풋프린트마다 틀리지만 여기서부터 거리가 대략 3에서 5mm, 폭이 1에서 5mm 돼요. 이것들을 납땜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패시브 컴포넌트를 많이 쓰지 않고 핸드폰 같은 경우 1mm도 크죠. 이런 것들을 IC에 모아서 만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쓰는 거고 아직까지 이게 많이 쓰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 보는 김에 재밌는 걸 보면 이제 쭉 보면은 회사 이름들 보면 참 재밌어요. 뭐 다이오 유덴, 무라타, 삼성도 있네요. 무라타. 대부분 아직까지 일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을 볼까요? 가격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나와 있네요. 자, 유니프라이스 볼까요, 이거? 단위는 달러예요. 얼마죠? 0.002불이에요, 하나에. 그리고 최소 한 만 개는 시켜야 돼요, 일단. 하나 사려면. 한 개씩 사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에 0.1불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업체에서 살 일이 없겠지만, 대략 실제적으로 쓰는 컵패스터가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가격이다라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파트는 회로를 이루게 다른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가 뭐였죠? 볼티지 소스였죠? 두 번째가 패시브 컴포넌트였어요. 지금 얘기할 게 액티브 컴포넌트예요. 액티브 컴포넌트가 되겠죠? 여기 보면 다양한 심볼들은 각각의 다른 액티브 컴포넌트를 표시하고 있고 자, 이 기호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봤을 거예요. 뭐죠 이거?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으로만 흘려요. 반대로는 흐르지 않아요. 이건 뭐죠? 앰플리파이어. 이거는 트랜지스터. 이거는 뭐죠? 이거는 대부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MOSFET라고 적고 MOSFET이라고 읽어요. 이건 일종의 트랜지스터 다음에 나온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예요. 일종. 자,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물론 이거는 우리는 이 소자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 적느냐? 그렇죠? 왜 적을까요? 여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수업을 듣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3분의 2는 듣지 않아요. 3분의 1만 듣게 돼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 나갔을 때 누가 이거 그렸어요? 이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화살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라고 적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회에 나가서. MOSFET이나 트랜지스터는 대부분 전류나 전압을 증폭해주는 소자예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어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온 전압을 증폭해주는 소자고 앰플리파이어 내부는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나 MOSFET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이오드예요.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액티브 컴포넌트라고 부르냐면은 패시브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형성이 있어요. 선형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항이 존재하죠. 전압을 걸었어요. 그럼 전류가 나오겠죠. 전압을 10배로 걸었어요. 어떻죠? 전류가 10배로 흐르죠. 전압을 100배로 걸었어요. 그럼 전류가 100배로 흘러요. 선형성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패시브 컴포넌트 첫 번째 선형성이고 두 번째는 패시브 컴포넌트는 항상 파워를 보관하거나 소진해요. 레지스터 어떻죠?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은 열이 발생하죠. 항상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커패시터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이오드는 에너지 소진하지만 선형성이 존재하지 않고 앰플리파이어나 트랜지스터,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전압을 넣었을 때 뭐 1V를 넣었는데 나오는 볼트가 10V다. 전압을 증폭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증폭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한 에너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 에너지 공급한 다른 노드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쳐놓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실제로는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배울 거는 패시브 컴포넌트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에 배운 거 연장선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회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는 게 좋겠죠. 어려워요.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재밌어요. 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참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그냥 일단 넘어가죠.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에 볼게.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읽는지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단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볼게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저분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동그라미 그렸죠. 동그라미 그 끝은 이렇게 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룰이에요, 그냥. 선으로 끝나면 애매해요, 좀. 애매하다는 게 애매해요. 애매해요. 선으로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그리다 말았나? 잘못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면은 가로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가로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애매하죠. 아니 뭔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끝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끝나야 되고 하나의 컴포넌트, 우리 컴포넌트 배웠죠? 액티브 컴포넌트, 패시브 컴포넌트 배웠는데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 다 모두 컴포넌트예요. 각각의 컴포넌트의 끝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끝나야 되고 이걸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부르게 돼요. 따라서 이 컴포넌트는 터미널이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가령 좀 전에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시로 가끔 나올 MOSFET 같은 경우에 터미널이 세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건 터미널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컴포넌트가 없죠. 컴포넌트가 없어요. 자,
이때까지 좀 전까지 컴포넌트 얘기했을 때 볼티지 소스, 커런트 소스, 패시브 컴포넌트, 액티브 컴포넌트 얘기했었죠. 거기에 전선은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전선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터미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용어는 브랜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브랜치가 뭐냐? 브랜치가 뭐죠? 한글로? 가지요, 가지. 그냥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먹는 가지가 아니고 나뭇가지의 가지예요. 자, 회로상에서 두 개의 터미널로 끝나는 어떠한 부분도 브랜치라고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두 개의 단자는 터미널인과 동시에 브랜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해서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자를 뭐라고, 이건 터미널이지만 이건 결국 브랜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아하, 이 브랜치 사이에 등가장은 얼마일까요? 라든지.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말로 이 항상 이렇죠. 시간대. 이 동그라미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든 하나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든 어쨌든 두 개의 터미널로 끝나는 회로의 어떤 부분도 브랜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런 MOSFET 같은 경우는 브랜치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건 터미널이 몇 개죠? 세 개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로가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거는 브랜치가 되는 거죠. 수업 끝나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배울 상당수의 많은 용어들은 오늘까지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겠지만 일단 알긴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터미널과 브랜치를 했고 노드. 자, 노드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후에. 앞으로 한 4주 정도에 걸쳐 많이 쓰게 될 건데 노드의 정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 브랜치의 결합이에요. 정션. 정션이 뭐죠?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두 개 또는 다른 이상의 브랜치의 만남이에요. 만나는 곳. 그러면 자, 가령 이 지점을 보죠. 이 지점은 몇 개의 브랜치가 만나는 곳일까요? 가령 이걸 떼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몇 개의 브랜치가 만나죠? 세 개가 만나죠. 그래서 이거는 노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어떨까요? 노드일까요? 아닐까요?
노드 맞죠? 하나, 둘, 둘이만 둘 또는 그 이상이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노드가 맞아요. 하지만 노드 중에서 둘만 만나는 노드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거를 트리비얼 노드라고 불러요. 트리비얼 노드라고 부르고 트리비얼 노드, 트리비얼이 뭐죠? 사소한, 별로 안 중요한 그런 거죠. 여기 트리비얼 노드라고 부르게 돼요. 그럼 그와 반대로 자 이걸 트리비얼 노드라고 부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걸 넌 트리비얼 노드라고 불러요. 사소하지 않은 노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노드가 이 회로엔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A 노드인가요? A 맞죠? 노드 맞죠? 트리비얼 노드일까요? 넌 트리비얼 노드일까요? 트리비얼 노드죠. A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딱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가장 중앙에 C가 있죠. C는 명확해요. 그렇죠. 명확해. C는 트리비얼일까요? 넌 트리비얼일까요?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자. 다른 노드는 뭐가 있죠? D, D. D는 트리비얼일까요? 넌 트리비얼일까요? 디가 연결된 소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그러냐면 자, D는 트리 노드가 맞아요. 그럼 E는 어떨까요? E는 E도 노드죠. 노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D와 E와 F와 B는 같은 노드예요. 그러니까 노드라고 하는 게 이 회로를 그림으로서 생기는 선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선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소자 만나는 소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D 같은 게 만나는 소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그러니까 얘는 논트리빌 노드예요. E를 볼까요? E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만나요. 우리가 회로에서 D와 E 사이에 아무런 컴포넌트가 없죠. 그리고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 말은 이것과 이거는 위상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은 회로예요. 회로는 길일 뿐이지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자 이거 더 굽힌다고 쳐보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굽혀서. 아까 이건 D였어요. 이해가 되죠? 회로를 이렇게 꺾기 시작하면은 D와 E는 점점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볼까요, 이거? 이것도 굽히면 여기는 F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E와 E와 F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F는 역시 B와 사이에 아무런 컴포넌트 없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거는 같은 노드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좀 전에 그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림, 이거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묻지 않아요. 자, 회로 닫고 노드 몇 개? 물을 거예요. 그럼 몇 개죠? 노드는 세 개예요. 그럼 또 물을 거예요. 넌 트리비얼 노드 몇 개냐? 두 개죠. 트리비얼 A는 트리비얼이고 C는 넌트리비얼, D는 넌트리비얼이니까 넌트리비얼은 두 개예요. 이게 이후에 여러분들 회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non-trivial 숫자가 여러분들이 세울 방정식의 숫자와 같아요.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그거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나요? 미지수가 3개 있을 때 3개 있는 거. 그 개수가 non-trivial 노드의 숫자와 같게 돼요. 그 말인즉슨 트리비얼 노드는 서킷 애널리시스에 사용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에 불과해요. 자, 점점 이제 좀 전에 노드 배웠었죠? 노드 배웠고 이제 세 번째로 볼게 루프와 메시예요. 루프가 뭐죠? 뭔가 이렇게 동그란 거? 뭐 그런 거죠? 루프는 이제 페루에서는 클로스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클로스 커넥션. 그게 뭐죠? 폐쇄 회로? 뭔가 닫혀져 있는 형태를 루프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자, 무언가 원형은 루프예요. 근데 원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보죠. 첫 번째로 이 닫힌 공간 하나가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얘는 하나의 루프예요.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이것도 닫힌 공간이죠. 이 선을 따라서 닫혔다는 말은 회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닫혔다는 얘기죠. 그럼 닫힌 공간이 하나, 둘, 이게 다일까요? 가장 크게 된 3번. 이게 루프예요. 따라서 자 묻는 거예요. 루프가 몇 개냐? 그럼 루프는 3개예요. 3개죠? 그러면은 루프는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보죠. 루프가 몇 개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전기공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한정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아요. 루프는 단지 왜 루프를 배우냐. 아까와 같아요. 터미널과 브랜치의 관계와 같아요. 루프를 가지고 메시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메시는 뭐냐면은 루프긴 루프인데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루프를 메시라고 부르게 돼요. 표현은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죠? 다른 게 없는 안이 텅 빈 루프를 메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1번 루프는 메시죠? 2번 루프는 메시죠? 하지만 3번 루프는 메시가 아니고 그냥 루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이 회로에서 메시는 총 몇 개일까요? 두 개죠, 두 개. 하나, 둘, 1번, 2번. 이 회로에서 non-trivial 노드는 몇 개일까요? 두 개, 두 개. 두 개죠, 여기. 이거 하나. A. 이거 하나. B. 나머지 다 트리비얼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배우겠지만은 학기 중반까지는 메시의 숫자와 non-trivial 노드의 숫자는 같아요. 그거는 방정식의 숫자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메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노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배울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있겠지만은 KBL이라는 Circuit Analysis 방법은 주로 메시를 쓰고 KCL이라는 회로 해석 방법은 노드를 주로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나오겠다. 여기 봤던, 아까 웃음에서 봤던 회로. 이 회로는 메시가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 말은 non-trivial 노드가 몇 개라는 얘기죠. 일곱 개죠.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론 확인차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요. 자, 단원 다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기 중에 쓸 단어를 다 배웠어요. 간단한 법칙들을 배워보죠. 이거 뭐라고 했죠? 볼트 리소스라고 부르고 V라고 적어요. 이거는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R이라고 적어요. 자, 그러고 이 밑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항상 회로가 있으면 그 소자 값이 나오니까. 자, 저항이 1kΩ이고 전압이 15V면 전류는 얼마일까요? 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방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가끔 이러기도 해요. 문제가 틀렸네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저항하고 가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V는 IR, F는 MA보다 더 간단한 게 V인 IR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엄스로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은 I는 V over R이고 이거는 15V 나누기 1kΩ은 0.015A 또는 15mA가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정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흔히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유닛을 생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렇죠?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 사람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막 하다가 적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적다 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바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15 나누기 1 곱하기 15의 3승. 답이 뭐죠?
답이 0.015.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적죠? 오케이, 답은 15mA.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래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유닛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가령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죠. 항상 식을 적을 때 컨시스턴트하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유닛 있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유닛을 가져가고, 처음에 유닛 없기 시작했으면은 이렇게 가장 많이 하실 수는 이렇게 한 다음에 0.015 한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은 15mA 이렇게 적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여기까지는 식에 유닛이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유닛이 생성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표시예요. 이거는 뭐 전기공학의 문제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전반적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가로를 쳐요, 가로. 이렇게. 자, 그래서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볼티지 소스는 항상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저항값이 바뀌어요. 저항이 100옴일 때 전류는 얼마죠? 전류는 Vs over R이고, 이 경우 전류가 얼마가 될까요? 간단하죠? 0.1A죠. 저항이 1kΩ로 바뀌면 I는 10mA로 바뀌고, 저항이 10kΩ이면 I는 1mA로 바뀌게 돼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자, 두 번째로 이건 커런트 소스예요. 커런트 소스의 전류가 가령 2A가 고정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든 간에 1A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항값이 1옴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 끝단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 끝단에 있는 전압값이 얼마냐, 이걸 측정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문제가 바뀌어서 저항을 재는 거예요. 그럼 이 저항의 양산에 있는 전압, 부인 IR이니까 V는 ISR이니까 얼마죠? 1V죠. 가령 R을 10옴으로 키웠어요. 그럼 V는 얼마일까요? V는 10V가 되죠. 여기서 마술이 생기는 거예요. 자, R을 100옴으로 키웠어요. 그럼 V는 얼마가 걸리죠? 100V가 걸리죠. 100V. 갑자기 굉장히 약한 전류를 흘리는 것 같은 소자가 무시무시한 볼트 소스가 돼요. 100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커런트 소스의 힘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뭐 누가 여기다 1MΩ을 연결하면은 그 볼트가 1MV가 생기는데, 1MV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이거든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고, 그렇게 이론적인 갑시다.
두 번째로 볼 심플로 간단한 법칙들이에요. 얼마나 간단하면 이렇게 적었겠어요. 이제는 볼티지 소스가 커패스트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끊겨 있었어요. 이렇게 끊겨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연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전류가 최대값에 전류를 준다. 뭐 그렇죠. 그거는 전류 관점에서 봤을 때고 실제 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죠. 어떻게 흐르냐면은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흐르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커패시터까지 흘러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와 반대로 여기 양극이 있죠? 양극이 있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양극에 끌려서 이렇게 막 흘러가게 돼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전화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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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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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량 여기서 빠져나간 전자의 개수와 여기서 들어온 여기 쌓여있는 전하의 개수는 동일해요. 그렇겠죠? 동일할 수밖에 없고 이 동일하게 쌓여있는 전하의 한쪽합을 우리가 Q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 전하량이라고 부르죠. 배웠죠? 그리고 이 전하량은 단위가 뭐죠? 클럼이요. 클럼. 클럼이라고 부르고 C라고 적어요.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C가 쿨롬 단위의 C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커패시터가 또 됐잖아요. 그렇죠? 좀 혼란스러운 건 있어요. 근데 Q는 어쨌든 CV라고 부르고 C는 단위가 뭐죠? 페럿 V 단위는 볼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를 보죠. 우리가 15V의 전압을 1mF 굉장히 큰 커패시터예요. 1mF에 걸었을 때면은 Q가 얼마냐? Q는 CV고 이건 대략 150mC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150mC, 밀리니까 왠지 작아 보이죠. 얼마나 많은 전자가 여기 쌓여 있어야지 150mC이 될까? 여기서 하나 일렉트론은 전하량이 얼마죠? 자, 예? 얼마요?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 기억 안 나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죠. 따라서 여기 쌓여있는 전자의 숫자는 number of electron은 Q 나누기 QE 이거는 150mC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대략 9.375 곱하기 10의 17승 개 대략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단지 15V를 걸음으로써 굉장히 많. 150mL. 오. 미안해요. 얘가 10mF였어요. 그럼 150mC이 되죠. 좋은 지적이에요. 자, 오늘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없지만은 평소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질문이 대부분 비슷해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궁금하다 싶으면 그게 다른 학생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혀 부끄러울 거 없이 질문을 하면 돼요. 왜 나는 이걸 모를까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글반이잖아요. 그렇죠? 영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은 꼭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